그러니까 오늘 한 것은 사실 두 개 종류였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가격 재원칙. 자, 일단 이번 시간의 것은 235페이지의 감정평가 3방식 해서 자, 펴보자고. 이제 펴보니까 우리 거기 세 개 방식이 있죠. 그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어요. 원가라는 것은 이 건물 뭐 하는 겁니까? 짓는 비용, 건축한 비용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비교 방식은 옆집에서 매매된 걸 통해서 내 물건 가격 파악하는 방식이고, 수익 방식은 임대 등을 주어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먼저 아시고. 두 번 중요한 것은 각각의 방식마다 가격 구하는 방식과 임료 구하는 방식 제목이 있죠. 그 제목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가 방식 가격 구하는데 이게 뭡니까? 원가법 또는 우리 과거에 이 말 대신 복성식 평가법이라서 말로 씁니다. 자, 저는 이제 원가법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임료 구한다 적산법이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예, 비교 방식에서 가격 구한다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임료 구한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수익 방식에서 이 가격 구한다 수익 분석법이고, 임료 구한다 수익 가격 구한다 수익 환원법이고, 임료 구한다 수익 분석법이죠. 요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 나는 건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뒷장 가볼게요. 뒷장에 문제 6번부터 들어갈 거예요. 6번. 자, 6번 보니까요. 거기 있는 원가 방식은 이 건물 짓는 비용, 즉 비용성인 비용성. 그리고 가격 구하는 게 원가법, 임료하는 적산법이죠. 비교 방식은 시장성 원리인데 얘는 가격 구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 구한다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은 수익성을 근거로 했는데 가격 구한다 수익 5탄의 수익 환원법. 그 다음에 임료 구한다 수익 분석법. 자, 그러면 그 다음 앞에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7번. 7번을 하기 위해서 뭘 보는가 하면 지금부터 앞장 235페이지. 자,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할 거예요. 법 조문. 자, 235페이지. 감칙 2조 5회 5호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호 보니까 원가법 나 있죠. 자,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볼 게 있죠. 맨 끝에 항상 나와 있는 게 가액 산정. 이게 가격 구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뭐 있습니까? 임대료 산정, 이거 임료할 방식이에요. 요걸 두 개를 먼저 구분하시라고. 항상 나오면 제목에서. 그러니까 우리 원가법은 가격 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가액 산정 나온다고. 원가법의 공식이 뭐냐? 재조달 원가. 이 말 대신 절대 뭐 있습니까? 취득원가 쓰면 안 돼. 또 감가상각이 아니라 감가수정이야. 그 다음에 적산법은 항상 기대이율이지 절대 이 말 대신 환원율 쓰면, 환원율 쓰면 안 돼. 기대율은 반드시 이건 은행 금리, 금리. 자, 그 다음에, 예, 두째 줄 필요한 경비를 단. 그럼 앞으로 필요한 경비, 곧 필요 경비거든요. 필요 경비가 뭐냐? 우리 저기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있죠, 관리비. 이 필요 경비예요. 자, 어쨌든 필요 경비가 나오면 전부 다 임료 관망, 임료. 몽땅 다. 자, 그래 보시면서 그다음에 그 7번 거래 사례 비교법 무조건 사정 보정이나 시점 수정이 나오죠. 남은 전부 다 이건 거래 사례 비교법 가액 구하는 방식이에요. 8호 가봅니다. 8호 보니까 똑같죠. 임대 사례 비교법도 사례 즉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 등이 나오면서 끝에 임대료 산정 이 말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10호 수익 환원법은 반드시 장래의 장래 과거나 현재 아니에요. 장래 산출할 걸 예상되는 순수익을 자 환원하거나 할인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격 구한다. 그 다음에 11호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12호 감가 수정은 자 중요한 건 두째 줄 물리적 감가, 균형 감가, 경제 감가 등을 고려해서 예.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에서 기준 시점 줄 거 놓고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 가액을 산, 적정하는 작업이 뭐냐 감가 수정.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B장 가볼게. 7번 문제, 7번. 원가법. 자, 제초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을 예,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 사정보정, 시점수정 이 말 나이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갑니다. 장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구한다. 가액이란 말 중요한 거요. 가액은 그 가격 아닙니까? 가격이니까 이건 수익환원법이잖아. 자, 다시 지금부터 1번부터 5번까지 할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여보세요 이제. 우리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식이 뭐죠? 원가법. 비교 방식은 가격 구한다? 거래 또는 매매 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매매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에서 가격 구한다? 자, 하나 물어보자고 이제. 이때 우리 학원 건물을 똑같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데 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 짓는 비용 산출할 수 있지. 그죠? 건축할 수 있으니까. 또 이 건물 임대주면 수익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건물 유사한 물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이 물건 가지고 동일한 감정평가사 평가했어. 하면 요 평가 가격이 다 똑같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원가법이 10억으로 평가되면 얘도 10억이다, 얘도 자동 10억이다. 이걸 우리 뭐라 한다 합니까? 세 가지 면이지. 세 가지 면이에요. 세 가지 면에서 동일한 가격이 뭐죠? 동일한 가격, 등가. 등가. 그래서 등가성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세 가지 면에서 동일한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절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절대 삼면 등가성 원리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원가법에 산출된 값이 10억이면요. 거래사례비교법은 11억, 얘는 12억 이렇게 다 다른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같은 가격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때 요 산출된 요 가격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겁니다. 시산, 특정한 시점에 산, 계산되어진 가격이야.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감정평가는 시간이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계산되어진 가격, 이걸 갖다 하면 시산가격이라고 쓴다고. 그러면 현재 뭐 있습니까? 시산가격은 다 다른 가격이 나오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감정평가 보고서에 분명히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얼마 이대로 딱 규정되어 있다고. 설마 감정평가 보고서에 뭐 있으면 이래 쓰여져 있습니까? 세 가지 방식을 통해 평가 이런 가격이 나오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하는 이게 말 안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요 다 다른 가격이 나오면 뭐합니까? 요 각각의 산출된 시산 가격을 뭐 해야 됩니까? 조정을 해서 딱 한 개의 값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이를 조정하는 조정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목이 3개니까 10억, 11억, 12억에서 평균 11억 이건 아니더라 이거. 이게 뭐냐? 산술 평균이요. 그러니까 절대 시장 가격 조정할 때 산술 평균에서 그 값을 구하는 건 아니더라 이겁니다. 항상 현재 이익이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 합니다. 현재 원주 지역 보니까 비교적 보니까 거래 사례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럼 거래 사례에 대해서 뭐 11억에 대해서 60% 흥미를 주는 거예요. 또 한 야치 뭐 있습니까? 원가법은 현재 경기가 안정돼 있어 비교적 맞으니까 이걸 원가법은 30%.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뭐 있습니까? 얘는 10%.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해서 다 대주어서 이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가중평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절대 있죠. 이 말 마시면 돼. 산술 편견은 절대 못 쓴다. 이거 마시면 돼. 그래서 해보니까 이 값이 뭐 있습니까? 예, 얘가 10억 9천 나왔더라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우린 이걸 가지고 말합니까? 최종 가격이다 이거예요. 감정평가 보고서만 이 건물 그래서 요 값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의 최종 가격이 뭐냐 묻거든. 얘는 반드시 시장 가격을 초정한 값입니다. 절대 이 값이 최종 가격이 아니라고. 과거의 시험 날 때 이 말 왔습니다. 시산 가격을 추계한 값이 이 건물의 최종 가격이 되기 시험 나온 적이 나왔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아셔야 돼요. 왜 시산 가격을 조정하냐 묻거든. 요거요. 응? 여기 답이라고. 세 가지 방식의 평가된 값이 똑같은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말 뜻이. 그 의미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쭉 끌고 가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압축된 게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요. 자, 1번 갑니다. 3면 등가성 원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방식에 산출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산 가격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됐죠? 자, 2번 갑니다. 3방식에 산출된 시산 가치를 뭐를 통해서? 가중 평균을 통해서 하는 게 뭐라고? 혹이 뭐라고? 그러니까 앞에 체킹해야지. 시산 가치, 시장 가격 조정이란 이게 중요하다고. 조정이란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다음 3번요. 시산 가격 추정할 때 뭐 있습니까? 추정할 때 자, 여 보세요. 우리 가중 평균했죠, 그죠? 요때 여기 있는 요 값을 어떻게 비율을 구성할래 묻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지? 3번. 그래서 사용되는 자료가 많으면 그만큼 정확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사례를 보니까 이 거래사가 한 100개 넘어. 근데 원가는 보니까 이 겨우 1개 구했어. 수익하는 한 10개 구했어. 그럼 결국은 이게 제일 정확하겠지. 워낙 자료수가 많으니까. 얘한테 훨씬 정확도 높은 거 아닙니까? 얘한테 훨씬 높은 비율을 준다는 말 뜻이.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정확성, 그 다음에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식의 가중 평균을 한다 말 뜻이고요. 이런 게 그냥 통과 아직 큰 의미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보니까 대상 부동산의 최종 가격이 뭐라고요? 시산 가격 조정한 값이죠. 우리 과거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앞에 있는 그 말 지금 나왔어요. 세 가지 방식의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치를 예, 최종 가격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확인할 자료가 뭐 있냐 묻는 거요. 확인할 자료. 보세요. 자, 네, 보세요. 자, 우리 가치 구할 때 원가 방식은 뭘 확인해야 돼? 요 자료 필요하지?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뭐가 필요해? 수익 방식은요? 그거 문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틀린 말 이렇게 냈다고.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이랬었거든. 분명히 앞에 뭐라 했습니까? 가치야. 시장 가격이라고. 만약 시장 임녀서 뭐 있습니까? 임녀 드라이지. 그죠? 그러니까 가치를 고생하면 반드시 가격 관련돼 있는 용어 들어야 된다고. 자, 일단 고려 보시고. 자, 그 다음요. 예,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요. 3방식은 다음 주에 하고 나머지 내용 다음 주에 하고 뻥띠입니다. 띄어서 어딜 갈 거냐면요. 257페이지. 257페이지.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 평가 방식은 무조건 공부하세요. 이건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까지 문제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요원형 따라가시는데 다음 주에 보면 3방식 진짜 3방식이거든요. 본 다음 주 하고 자 일단 257페이지입니다. 물건별 감정평가 이것도 최근에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말은 뭔가 우리 감정평가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각각에 있는 물건마다 주 방식이 따로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할 거예요. 지금부터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또 뭐가 있죠? 원가법 또 한 게 돼 있는데 수익관음법 그죠? 마지막에 임료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공시지가란 말 뜻이 뭐예요? 지가 땅 가격을 공시 대외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지. 뭐를? 땅을. 그럼 결국은 항상 공시가를 근간해서 무조건 땅은 좀 공시지가입니까? 그죠? 땅이 뭐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와 산지도 땅 아닙니까? 그죠? 땅은 전부 다 공시지가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는 매매가 많이 되고 있는 물건 전부 다 거래사례 비교입니다. 자 가보자 이제.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산, 분필은 매매되는 물건 많죠. 그죠? 동산은 몽땅 다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나무라 쓰지만 사실 나무란 말은 없어요. 요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임목이 나무 맞습니까? 맞죠? 과수원도 뭐요? 나무지? 과수원과 수익하는 법 쓰면 곤란해. 그러니까 반드시 나무는 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준부동산 어떤 게 있습니까? 바퀴 달린 물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자동차는 중고 매매된 물건 많잖아요. 그죠? 자, 자동차만이 반드시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그다음에 항공기, 건설기계, 그다음에 선박은 항공기 중고 매매된 거 많습니까? 없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뭐 있어요? 이건 할 수 없이 만덤병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건물은 사람들 만들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원가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시험 날 때 무형물 무슨 무슨 권 권리란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수익하는 법이에요. 영업권, 업권, 실용, 신앙권 눈에 안 보이잖아. 이건 만들 수가 없다고. 똑같은 물 매매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 권리는 반드시 다 수익하는 법이에요. 근데 조심할 건 여러분 광산. 이 광산은 각각에 있는 광산마다 광물량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광물량을 통해서 예, 결국은 이 가격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임료는 철저하게 이건 임대 사례 비교법 써야 돼요. 무조건. 자 일단 요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요걸. 제일 중요한 것은 그다음 이런 상장 주식, 상장 채권은 이미 시중에 나 있는 거지. 지금 매매되고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 주식이나 상장 채권은 전부 다 거래사례 비교해요. 근데 비상장은 지금 안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되거든 이거.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비상장 채권, 비상장 채권 있죠? 채권은 이 말 아닙니까? 반드시 약속한 날짜 원금 플러스 이자. 이자 맞거든? 이자는 수익이잖아. 그 이자를 통해서 이 채권 가치를 구한다고. 그래서 항상 수익을 이자랑 수익을 통해서 한다 해서 수익하는 법이요.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그 외 나머지
우리 조심할 건 특히 살림은 끝에 말이 하여야 한단 말과 할 수 있단 말은 다른 거예요. 하여야 한다 이 말은 반드시 뭡니까? 이거는 원칙. 살림은 원칙은 우리 아마 제가 책에 이제 임지라 썼는데 임지 말 대신 원래 산지 같은 말인데 산지와 살림은 두 개 아닙니까? 임목이 있죠? 임목을 반드시 뭡니까? 평가하여야 한다는 거야. 원칙이 구분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단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할 수. 이 말 꽤 중요합니다. 원칙은 구분하여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문상이 쭉 들어오면서 효용 가치가 없단 말 딱 들어죠. 그죠? 들어온 순간 이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해체 처분 가격. 요거요. 해체해서 처분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특징은 별도로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마 거기 뭐 있습니까? 이 말이 있죠. 16조입니까? 건물 부분과 대지사 뭐요? 용건이지. 여보시자, 우리 건물의 원가법이잖아. 대지사용권 권리지. 이건 원가 못 쓰는 거요. 대지사용권 수익하는 법이거든요. 권이니까 이런 수익은 못 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원가법과 수익하는 법 못 쓰니까 그 반대 남아있는 뭐 남아있지?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이거 틀리면 좀 머리 아프다고 그죠? 진짜. 자, 258페이지. 1번, 건물, 원가. 2번, 통가. 3번 갑니다. 감가 수정할 때는 내용 연수를 표준한 정액과 정률 또는 상한 기금 중에서 대상 물건 적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의 원칙이다. 맞는 거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합니다. 다음 주에.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토지 건물을 일괄 평가할 때 뭐라 합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이 중요하죠? 이 살림은 뒤에 뭐라 했으면 원칙이지. 무슨 평가? 구분 평가죠. 구분. 그 다음에 6번요. 6번 이 임지와 임목을 끝에 일괄 평가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살림은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임목은 나머지 뭐로 평가한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면 저기 있는 임지 산지는요? 산지, 땅. 공시지가. 자, 그 다음, 8번. 영업권, 권리, 수익하는 법. 9번. 과수원, 나무, 거래세 비교법. 자, 10번. 임역, 임대 세례 비교법. 11번 잘 보세요. 소음등이 유발되었어요. 핵심은 뭐냐? 두째 줄 것 같아요. 원상 회복비를 반드시 고려해.
소음 등을 유발해서 거기 뭐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요 원상 회복비를 반드시 고려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동차 무슨 법? 자동차 거래사례. 자, 선박, 항공기, 중기 네? 원가법이죠. 그건 다르지? 그죠? 다르다. 자, 13, 14, 15, 16번. 16번이 진짜 어렵던 거 이거. 평가 규칙에 없는 내용인데 이건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 왔기 때문에. 어쨌든 최유형은 그 말 없습니다. 감정평가 규칙에 이 말 없다고. 네? 그 말이 없는 거 있는데 그냥 통과하세요. 자, 그 다음. 260페이지. 자, 이런 거요. 이제 지금부터는 가격 공시인데요.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도 거의 잃어보시면 돼요. 25회 때 여기서 두 문제 나왔어. 26회 때 한 문제 나왔어.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보통 있죠? 문제 선정위원장은 보통 3년 더, 3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쪽에 자기 전공이야. 그래서 또 우리 이 가격 공시가 있죠? 3년을 바뀌었거든, 법조문이. 직접 참여해서 이 양반이거든. 그래서 이걸 주구장창 시험 낸다고. 일단 그런 건데 아직 모르죠.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일단 뭐 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하자고. 자, 여보세요. 이제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공시인데 두 개 있어요. 토지를 갖다 감정평가할 수 있죠. 주택을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요 두 개를 구분하시는데 자, 주택은 크게 두 개 있어요. 단독 주택 있고 또 뭐가 있죠? 공동주택이 있어요. 근데 자, 우리 봐보자고. 한번 논리상 따져볼게. 땅은 전부 다 모양새 다 같습니까? 다 틀리지. 그죠? 그럼 결국 이럴 때 뭐 있습니까? 각각 있는 땅이 있으면 그 중에 대표할 수 있는 땅을 먼저 구하죠. 자, 이게 현재 대표한 땅이랍니다. 이런 걸 뭐라 하죠? 그 지역을 대표한다? 표준. 그죠? 땅이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한다고요. 자, 다시 할게요.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평가사가 있죠. 여기 집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땅들 중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땅을 먼저 구했어. 8번에 보니까 표준지 이게. 그 지역을 대표한대. 그래서 얘가 보니 현재 제곱미터당 얼마 되는 거면 100만 되어진다 평가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 보니까 요 각각에 있는 땅들은 얘하고 비교하면 약간 차이 있겠죠. 뭐 지형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요 특성들은 차이가 있어. 근데 평가사 보면 요걸 선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땅을 다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본 결과 약간 차이가 있는 걸 표를 만들었어요. 그 표를 말하냐? 요걸 다른 말로 토지 가격을 표준지와 비교한 거지. 그래서 비교한 표, 비준표를 만든다고. 만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실제 여기 있는 집은 1번 땅은 1.26, 집은 2번은 뭐 있으면 여기에 보니까 2번은 1.38, 집은 3번은 0.96. 집원 4번은 2.36. 집원 얘는 뭐 있습니까? 뭐 1.68. 얘는 0.53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여기에 뭔가 토지 가격을 표준지하고 비교한 표야. 그러면 현재 보면 이게 표준지 100만 되지. 얘는 얼마 되겠습니까? 126만 원. 얘는 뭐 있습니까? 138만 평가할 수 있지. 그것도 그냥 통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각각의 땅을 평가한다. 이 개별 투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개별 공식을 발표한답니다. 할 때 개별 공식은 결국 누가 공시합니까? 아, 누가 발표합니까? 시군구장이죠? 근데 평가는 누가 하죠? 개별 공문이지. 요 표를 공문에 갖다 준다면 그냥 그대로. 주면은 그 표를 가지고 공문 평가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결국 이 말입니까? 자, 다시. 토지 가격 비준표는 누가 작성해? 누가 작성하냐고? 아, 평가사 할 거 아니야. 요거 누가 평가합니까? 이거 표준지. 누가 평가해? 아, 평가사 할 거 아니야. 그죠? 감정평가사가 그 지역의 토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땅을 먼저 구한다고. 그걸 평가했어. 해본 결과, 이거 각각의 특성을 파악했거든. 표를 만들어 준다고. 주면 이걸 뭐 공무원에 다시 준다고. 주면 이걸 가지고 마지막 가서 공무원들이, 아, 이 땅은 126만원, 얘는 168만원, 53만원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단독주택은 각각의 주택만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리죠? 같은 방식이야. 얘도. 그럼 평가서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표준 뭐요? 주택 가격을 먼저 만들죠? 그래서 각 주택만 약간 특성 차이가 있지? 요 표 만들겠지? 여기 이제 뭐라고? 이제 토지가 아니라 뭐요? 주택 가격 비준표지.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이제 누구 줍니까? 공무원 주겠지. 공무원은 먼저 뭐 하겠어? 개별 주택 가격 공시하지.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공동주택 아파트. 자, 한동이 있어. 801, 802 차이 있어? 다 같잖아. 그러니까 단독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두 개 구분하지만 공동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같으면 굳이 구별할 필요 없는 거, 이게.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공동주택 가격이란 말만 쓴다, 이게. 절대 공동주택은요, 표준과 개별 쓰는 용어 없어. 쓸 수가 없다고. 이게 시험, 우리 과거에 나왔는데 좀 이따 보자고. 자, 그러면 갑니다. 표준 공동이야. 자, 요거 현재 누가 공시합니까? 누구 명의로 공시합니까? 국장이지. 네. 그죠? 교통부 장관입니다. 평가 누가 합니까? 평가사가. 자, 이때 이제 평가사가 우리 하는 일이 있지. 표준지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든다고. 주택은 주택 가격 비준표죠. 그리고 보통 토지 가격 비준표를 줄여서 뭘 한답니까? 지가 비준표. 자, 요걸 만들어서 이제 뭐 줍니까? 누구 줍니까? 시군구에 있는 뭐요? 주면 얘가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했듯이, 그래서 뭐요? 얘는 감정평가사 아니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습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들, 정부가 평가한 거지, 공적 평가이, 그래서. 자, 이럴 때 이거 누가 공시합니까? 시군구장이 공시하죠. 그죠? 이렇게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거 끼리 비교한. 요거 두 개. 자, 요 두 개 비교하는데요. 요걸 아셔야 돼요, 분들이. 주로 언제일 때 어떤 걸 쓸 것이 묻는 거요. 평가할 때 표준지를 기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개별 공시를 기준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표준 공시가 일단 이 평가할 때 쓰는 내용 꽤 많습니다. 많으니까 얘를 기억하지 말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것만 딱 기억해. 이건 딱 세 가지 경우에만 쓰게 돼 있어. 무조건. 그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국공유지. 이러면 절대 이건 사용료 부과예요.
국공유지 매각할 때 처분할 때 저기 하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사용 임대됐을 때 그 쓸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세금 부과할 때 여러분 생각 세금 부과할 때 뭐 있습니까? 각각의 땅마다 똑같은 땅값 있습니까? 다 틀리지. 달리 각각의 땅마다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모든 개발 빼버리는 개발 부담금 쓸게요. 개발 부담금 부과시는 반드시 개별 공시가요. 요거 세 개만 개별 공시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전부 다 표준지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주택 갑니다. 주택. 자, 보세요. 자, 주택은 여러분 주택을 공시한 목적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세금. 인데 조심할 건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일 때만 요거일 때만 세금 부과요. 절대 표준주택 가격은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고 요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표준주택은 뭐 할 때 쓸 목적이냐면 개별 주택 가격을 뭐 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산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요. 표준주택, 개별주택을 산정할 때 뭘 씁니까? 이거 쓰는 거지. 이건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거 좀 따를 건데, 참고로 있죠. 여기 있는 표준지는 반드시 언제 공시합니까? 매년. 1월. 그죠? 개별 공시가는요. 잘 구분하지 4월과 5월 다른 거야. 4월 말, 5월 말이야. 응? 땅은? 5월 말이 며칠이지? 우리 세금 낼 줄 언제 됩니까? 6월? 6월 1일 기준이지? 아, 세금 부과할 때. 그러니까, 그 바로 앞날 한다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4월 말일 날 30일이야. 자, 이렇게 놓고 나머지 내용은 문제 풀면서 쓸 거예요. 나머지 내용. 자, 이렇게 놓고 있죠. 이제 지금부터 어디 가신가 하면요. 아, 잠시 260페이지 맨 밑에 260페이지 개별 공시가 산정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3번 정리하셔야 돼요. 2번, 3번. 자, 잠시 2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고 쭉 보시고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거 언제 공시됐지? 1월 1일 날짜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공시돼 있다. 1월 1일 날. 근데 개별 토지 다시 공시할까 아닙니까? 언제? 5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럼 보세요. 요거 1월 1일 미리 공시되어 있어요. 나머지 이거는 5월 30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요때 이걸 또다시 공시하냐고요. 할 필요 있어? 이미 이게 벌써 공시된 거 아니에요. 개별로서. 그래서 이 말은 별도로 공시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맥락 다시 표준주택 가격으로 공시되어 있는 걸 개별주택 공시할 때 별도로 다시 공시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공시한 걸 이미 본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마지막 3번 보시고. 보세요. 자, 해보세요. 얘 언제 쓴다고? 이 땅은 세금 부과세 안 된대. 공시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 한 번 더. 자, 요거 언제 쓴다고? 세금 부과 대상 안 된대. 공시할 필요 있어? 말 뜻이 그거야.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내용 갑니다. 1번. 자, 1번 갑니다. 1번 키워드. 이름 참고로 있죠? 참고로 해보세요. 자, 집가는 땅이지. 집과 정보 제공은 둘 다 공통된 특성이에요. 다시 주택은 요거지. 주택 가격 정보 제공은 전부 통용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갖지 말라고. 아니
이거 왜 하냐고요? 땅값이 정보 제공하는 목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거 왜 공시합니까? 왜 공시하냐고? 이 건물 가격 얼마도 저기 알려줄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 가격 정보 제공 둘 다 이건 다 통용되는 말이야. 그건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야. 그 뒤에 뭐 있어?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자, 여보세요. 땅이지? 거기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여기 있어? 없지. 없으면 얘를 기준한다고. 2번 갑니다. 2번. 공시지가는 결국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니 뭐 있냐는 거면 국가, 지방, 지자체, 단체 업무와 관련된 거죠. 자, 여보세요. 국가와 지방, 지자체, 단체 업무인데, 여보세요. 그 말 여기 있냐고. 여기 있냐고. 없지. 그럼 뭐 써야 돼? 아, 앞으로 있죠. 아무 말 없이 공시지가 쓰지. 이 말씀은 이거야. 말듯이. 그냥 표준지 써지? 이 말이야. 얘는 반드시 개별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써줘야 돼. 그래서 그 2번이 그 말이면 이럴 때 표준지 공시지가야. 이 말씀은 절대 개별 공시지가라는 말 쓰지 말아 이거예요. 자, 3번 갑니다. 3번 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여기 보세요. 평가업자가 개별 토지 평가할 때 여기 그 말 있습니까? 없지. 그럼 뭘 근거로 한다?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문제를 갖다가. 무조건.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언제? 표준지. 네, 그 다음 1월 1일. 자, 5번 갑니다. 자, 토지 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를 기준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뭐를 통해서 아까 했습니다. 토지 가격 기준표를 통해 활용하죠.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은 뭐 있습니까? 표준주택은 단독에 대한 설명이죠. 공동인데 공동 표준이 없어요. 자, 그 말이 뭔가 하면요. 잠시, 뒷장이, 아니다. 뒷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 42번. 42번. 42번요. 요거 요거 자 다시 단독은 표준과 개별 있지 공동은 표준 개별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표준 개별은 단독이라는 설명이야 자 다시 자 저기 있는 8번 문제 자 잠시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건 전부 다 그 공시된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신청할 수 있어. 한데 항상 이 신청은 공시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요건 누구한테 이 신청합니까? 요거는요. 자, 이때 이 신청은 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야. 네? 이내. 30일 이 신청했지. 그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 통보해 줘야 돼. 무조건 30일 이내에 둘 다. 이 신청도 얘한테 30일 이내야 되고 이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얘가 서면 통보해야 된다고 알겠죠? 둘 다 마찬가지야 무조건 30일이 기준이야 30일 모든 게 신청하는 거 또 서면 통보하는 거 마찬가지야 자 다시요 예, 또 갑니다 자 9번 갑니다 정책 목적 등등하는데 무슨 가격 공시가격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누구나 있지? 국장. 국장인데 잠시만. 이 문제 나 같으면요. 이러낼 거야. 국장은 일단 요거지. 요 집안이지. 그죠? 나 같으면 요거 둘 중에 시험 낼 것 같아. 이렇게. 딱 내놓고. 표준지 공시지가냐 표준주택 물을 것 같아. 묻는다고 키워드가 있어. 단위 면적당 가격이 중요한 거야. 자, 다시 앞장 가볼게. 어디 보는가 하면 260페이지. 공시사항이 있죠. 표. 자, 표준지 공시가 뭐 있습니까? 그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좀 달리 쓸게요. 자,
얘는요, 여보세요. 토지는 반드시 공시할 때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면적당 가격으로 공시해. 그러니까 제곱미터는 얼마 공시한다고. 근데 주택은요, 주택은 가격 가격인데 주택 가격이에요. 집 한 채 가격, 집 한 채. 달라, 이거? 집 한 채가 얼마지, 평당 얼마지 않는다고, 공시할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 집이 뭐 있습니까? 이 평당 쪼갤 수 있냐고, 이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나면 이건 토지야, 무조건. 토지. 반대로 주택 가격 나오죠. 이건 무조건 네, 주택 가야 되고, 이래 가야 돼.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내용은 뭐, 이 말이죠. 내용 보니까 일부러 제가 설명한 게 단위 면적당 나와 있죠. 국장 나와 있지. 그죠? 이건 분명히 표준지 공시가. 절대 표준 주택 가격 있으면 안 돼. 자, 11번 갑니다. 자, 실물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 있네. 건물 면적 사용 승인일, 요건 뭐요? 표준주택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간다고. 12번. 같은 거네. 거기 뭐 있습니까? 단위, 면적당 가격, 뭐? 표준지 공시가. 자, 그 다음에 13번. 아까 했던 거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는 토지는 별도로 이합니까? 개별 공시를 본다는 거지? 그 다음에 14번. 개별이든 표준 이 신청?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같은 말이 뭐냐. 15번은 결국 이 말 아닙니까? 1번과 문제 앞에 1번과 2번 합친 거네. 이거 문제 1번 2번 합친 거. 토지 거래 지표, 국가 지자체 업무. 그 말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죠. 이거 없잖아. 없으면 무조건 표준지. 그 다음 16번요. 16번 그냥 넘어가시고 이거 가볍게 17번 갑니다. 이 말 앞에 나왔던 거죠. 3번. 평가사가 개별 토지 평가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상식 생각해보세요. 자, 여보세요. 지금 평가사 개별 토지 평가지. 평가사가 평가해. 요거 누가 평가해? 이거 이걸 뭐 평가사 이걸 그냥 끌고 왔는데 이 말 되겠냐고. 이거 누가 전문가인데, 그지? 그래서 반드시 평가사 평가는 전부 다 표준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요. 네, 18번. 이 신청할 수 있다. 자, 18번 봅니다. 우리 보통, 여보세요. 이런 거 이 신청할 때 이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만이 할 수 있습니까? 소유자 이외 다른 사람 할 수 있습니까? 소유자도 하되 소유자 이외 이해 당사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소송 관련된 땅 소송이 있어. 근데 땅 소송이 있는데 소유자 이거 이 신청 말 되겠으면 안 될 거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자 이외의 이해 관계자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셔야 돼. 자, 그다음에 예, 19번 며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20번 며칠. 30일. 그러니까 19번은 이 신청 기간이고 20번은 뭐 있습니까? 신청 받은 걸 서면 국장이 서면 통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1번 개별 누구한테? 시군구장. 22번 자, 이건 통과하시고 23번 갑니다. 통과. 자, 23번 이거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모든 걸 모든 비용을. 자, 24번 갑니다. 자, 이건 중요한데 공부상 지목에 불과하고도 자,으로 평가돼 다만 일시적 이용상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뭐요? 네? 그렇지. 현황평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현황평가. 그럼 현황평가를 만드시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네?
아니, 모든 거에 대한 기준은 뭔데요? 현장 답사, 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현장 답사는 보니까 언제 갔는가 하면요. 예? 2016년도 8월 20일에 갔어. 근데 공시, 보니 표준일 공시 언제 합니까? 공시 기준일이. 자, 이때를 평가했다면, 그러면 6개월 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근거로 해야 돼? 이게 기준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공시 기준입니다. 다만 이게 뭐 있습니까? 이용 자체 불법적 이용이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 예. 자, 25번 갑니다. 자, 보니까 뭐 있습니까? 국가 업무지. 업자 개별 투입형. 똑같이 떠났죠? 넘어갑니다. 26번. 자, 끝에 개별 공시가 체킹.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시군구장이지. 자, 그 다음에 27번 통과, 28번 갑니다. 세금, 부담금, 누구? 개별 공시까지. 그죠? 29번 갑니다. 자,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은, 자, 이거 우리 과거 시험 났던 거, 주택까지 공시하지. 이말 대신 단위 면적성 안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건축 허가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용일이 중요합니까? 허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용한 날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허가일을 갖다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사용 승인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가자고요. 자, 뭐나 있습니까? 지세, 지목인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 내용연수. 이건 주택이게, 땅이게. 땅을 살면 내용연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예, 거기 있는 내용연수 때문에 이건 주택이야. 표준주택. 자, 그 다음요. 31번, 이것도 표준주택에 대한 설명이죠. 자, 넘어가고 32번 갑니다. 자, 32번. 네, 똑같은 말또 나있네. 그냥 넘어갑니다. 33번 가보자고. 자, 이 중요한데, 33 읽어보시고. 33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표준주택이 뭐예요? 그 지역을 대표한 주택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을 대표한 주택 보니까 뭐가 있는가면요. 이게 법률상 상당히 골치 아프게 돼 있어. 또 하여튼 감가된 물건 들어 있어. 어떤 권리 등이 들어 있다고. 이 정서가 맞습니까? 아니잖아. 그 지역을 대표한 가장 깨끗한 물건 선택해야 돼. 정상적인 물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권리 등의 설정이 없는 걸 취급해야 되지. 그죠? 그 말이지, 이게.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항상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이용, 법적인 제한 등등이 있으면 이거 없는 걸 봐야 된다고 볼 때. 자, 그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34번, 35번 갑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주택과 개별지도 본다. 맞죠, 그죠? 자, 그다음에 36번 갑니다. 이거 좀 이게 좀 웃기는 게 얘가 참 머리 아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이 조문상 중에 시행 규칙상 나 있는 거예요. 아주 구석등에 있는 건데 이런 거 시험 낸 거. 이게 미친 놈이죠. 자, 하여튼 봐볼게요. 이래서 나왔거든요. 최근 1년 동안 주택 가격 변동률이 1% 이상인 시군구 주택을 말한다. 표준주택은 1%, 1%. 예. 자, 37번요. 주택, 개별주택 며칠? 개별 토지는? 5월 30일. 자, 그 다음. 38번. 과세 나왔어. 뭐요? 개별. 39번 갑니다. 39번 개별주택 끝에 개별주택 가격 나 있지? 누구? 시군구장. 40번 공동주택 나 있어. 국장. 자, 아, 잠시. 34번 갑니다. 34번.
여보세요. 부동산 평가인에서 이제 공시하거든요. 하는데 이건 현재분이 누가 공시합니까? 서울에 있지. 중앙이야. 이건 보니 뭐 시군구지? 그러니까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따로 있다고. 그걸 보셔야 돼. 그래서 앞에 뭐나 있습니까? 국장 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중앙. 자, 그 다음에 41번. 공동주택 나 있죠? 누구? 아, 40번. 국장이죠? 자, 41번 갑니다. 자, 이것도 그냥 통과죠. 똑같은 말이니까. 42번, 43번 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43번은 요거 묻는 거예요. 보세요. 요거와 요거야. 뭐할 업무? 업무가. 세금이지? 잠시? 얘는 절대 이수기 주면 안 돼. 세금 부과는 반드시 요거 두 개라고. 표준주택은 아니에요. 요건 기억하시라고. 자,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 다시 쭉 따보세요. 아마 이 범위 안에 안 벗어날 거예요, 이제. 낼 거 싹 다 냈어. 그러니까 표가 결국은 여기 있는 요 표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요 표가. 그래서 대충 파악되겠죠?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풀이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한 두 번 보면 대충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감정평가 3방식이 있는 내용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